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테라핀 모프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게 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네. 오네이트 테라핀이에요. 와, 오네이트 저도 이제 키우고 있는. 네. 이게 또 용골이 새끼 때 또 귀여워가지고 여기 얼굴에 점도 없고 네. 눈도 말똥말똥하고 와. 네, 많이들 키우시고 계십니다.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오네이트 소개 먼저 시켜드렸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네이트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텍사스도 좀 요즘은 인기가 많아요. 텍사스?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피부에다가 이제 전방위가 특징이고요. 밝은 피부에 전방위가 네, 이런 식으로. 달마시안처럼. 아, 점이 되게 많네요. 네, 점이 이렇게 있고. 아, 복감에도 막 점도 많고. 네, 복감에도 이렇게. 아. 텍사스의 전방위를 특징이구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텍사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텍사스 되게 예쁘네요. 네. 텍사스 조금 큰 애도 보여드릴게요. 텍사스가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와, 점이 진짜 아름답네요. 복감의 점도 예쁘고. 아, 텍사스가 이게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이죠? 얘는 한 3, 4개월 정도 됐어요. 3, 4개월. 5개월 차 접어들고 아, 있어요. 되게 많이 컸네요. 네, 밥 많이 먹어가지고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네. 텍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리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친구는 콘센에서 이제 노블 라인이라고 해서 앞발 네. 보시면은 보이시지만 이렇게 줄이 안 끊어지고. 아, 이어졌네요. 이어져 있고, 아. 복각 같은 경우에도 매직으로 큰 것처럼 이렇게 우와,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진하고 예쁘네요. 네. 네. 이런 애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국내에 이제 테라핀을 번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캐롤 같은 경우에도 줄 캐롤이라고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친구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콘센으로 볼 텐데. 네. 캐롤로 저희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야, 정말. 어, 진짜. 얇은 예쁘네요. 선이 들어가 있고요. 어. 네. 캐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초반으로 보시면은, 노던이라고도 있어요. 노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네들이 그 친구가 이제, 테라핀의 베이스. 네. 노던 테라핀. 기본이죠. 네. 보면은. 테라핀이 모프별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친구들도 많아서 좀 밋밋하긴 해도 그래도 네.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한테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네. 사육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선택하세요. 근데 아. 요즘은 입문으로 캐롤이랑 콘센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요. 아, 네. 캐롤이랑 콘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블 테라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블. 아. 육지거으로 따지면 거의 방사거북급 그쵸. 되는 네. 좀 귀한 아이들이죠. 보시면은 우와. 지금 이게 네. 라인 두께예요. 이만큼. 우와 이게요? 네. 우와. 한 바퀴 이렇게 매직으로 군 것처럼 네. 오래가 있다 보시면 진짜 매직으로 군 것 같아요. 네. 무늬도 또렷하고 스팟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에 동글동글하게 네. 010 마크 이렇게 설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 그러네요. 복갑 같은 경우에도 와 진짜 예쁘다. 또 이제 매력이 뒷발 같은 경우에 네. 무늬가 이렇게 발가락까지 사이사이 선명하게 아. 들어가 있어요. 아. 와, 얘네는 혹시 분양가가? 얘네는 분양가는 따로 이제 2,500만 원. 2,500만 원이요?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여기 보니까 진짜 예쁜 육지가 있는데 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와, 원래 사실 테라핀 육지가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기존에. 네. 근데 이거 직접 이제 아이디어 얻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테라핀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네. 네, 저도 테라핀 갤러리를 통해서 테라핀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네네. 취미 삼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여기까지 네. 취미가 네, 직업이 직업은 일반 직장 아, 또 직장이 있으시고 이거 만드시고 이 육지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육지 같은 경우는 돔형으로 나왔는데 네. 기존에는 이 앞부분이랑 옆부분 뒷부분 다 접합식으로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네. 다 분리형이에요. 분리가 돼요? 아, 와 조립을 다 할 수가 있고 분리가 네. 되고 이 옆에 뒤에도 다 전부 다 분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옆에 거치대를 통해서
네. 문나지 아, 조립형이라서 사실 좀 덜 튼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제가 제작할 때 네. 0.1mm 오차도 없이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렇게 트라핀이 건드려서 부서질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오늘 행사가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슬라이드 형식입니다. 네. 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영화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해주고, 또 반대쪽으로 오면 이쪽에 해주고. 그쵸? 와. 오늘 행사가 10만원입니다. 작은 거는 이번에 해틀링용인데 네. 이제 얘도 똑같이 높낮이 조절이 되게끔 제작을 했어요. 아. 최상단에 올릴 수도 있고 네. 중간, 하단 이런 식으로. 저 이거 사가려고요. 저렴하게. 아, 이건 원래 판매가가 얼마죠? 얘는 지금 29,000원에 29,000원인데 네. 행사가로 25,000원. 25,000원 공짜 아니에요? 사실 너무 저렴하게 내놔서 가격을 네.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저 5만원 줄 알았는데 29,000원이고 행사가 25,000원. 네. 아, 품절 곧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육지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